네, 아이디어 톡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의 학습 방법이나 공부하는 자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은 제가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자세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톡톡 지금 함께 보시죠. 공부할 때 업무를 볼 때 오래 앉아있다 보면 바르게 앉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어 톡톡 올바른 습관 기르는 확실한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찾아간 가정집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우리 딸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니까 저러다 허리가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네,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방을 찾아가 살펴보니 역시나 구부정하게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네요. 저거 보세요.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잖아요. 네, 엄마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학생들 척추 측방증이라고 문제가 좀 심각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에요. 네, 그때 등장한 한 사람. 허리가 많이 불편하셨죠? 자, 이제 허리 펴고 자십시오. 네, 바른 자세 유지하는 아이디어 의자 개발자 윤욱 씨. 이런 좌식 의자 많이 봤거든요? 요거는 의자 위에 놓고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의자로서 자기 체중을 이용한 아이디어 의자입니다. 이 작은 의자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뭔가 과학적이어 보이겠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편해요, 이렇게 안. 네, 편한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점점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구부러지. 네, 습관처럼 편하게 앉아 있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차곡차곡 쌓여 결국엔 허리에 크게 무리가 가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는 요 끝까지 대시고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예. 네, 아이디어 의자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네. 의자에 앉기 전과 후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을 때는 이제 처음에 아침에는 등받이에다 등을 기대고 앉아요. 그런데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엉덩이를 당겨서 앉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자세는 흐트러지고 맙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비스듬하게 앉았을 때 척추가 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좌우로 약간 뒤뚱거리게 해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똑바로 몸을 똑바로 펴고 일자로 앉게끔 유도해주는 것입니다. 체중이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등받이 부분이 허리를 받쳐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도 방송 중에 여기서 잠깐 아이디어 의자는 바닥판 끝까지 최대한 밀착해서 앉아주세요. 소파에 앉을 때 또 바닥에 앉을 때 운전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왠지 이거 잘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이용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아이디어 의자입니다. 120kg, 130kg의 체중을 가지시는 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강한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원리가 적용이 돼서 체중 위에서 아래로 실릴 때 허리를 지지해주는 탄성이 생깁니다. 아이디어 의자에 앉았을 때 자세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네, 어머니, 따님 허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장시간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한결 진짜 놓여요. 아이디어 의자로 바르고 편한 자세 유지하세요.